이사 일주일 전. 오랜만에 찾아와서 도발하는 새들. 앙팡이는 새랑 기싸움 중이지만 애동이는 창밖을 보지 못한다. 동생아, 왜 거기에서 자는겨? 어? 이게 다 털 묻잖아, 너 털이. 왜 자는겨, 갑자기? 이사 3일 전, 전 세입자가 일찍 나가서 둘러보러 왔다가 안방 벽지에 덩굴이 난리 나길래 부분 도배를 하기로 했다. 숨고 어플로 저렴한 도배 아저씨를 불렀다. 이렇게 도배지 샘플을 볼 수 있는데 볼록함이 제일 덜한 벽지를 골랐다. 방충망 체크. 고양이가 자주 올라갈 창은 안전 방충망으로 바꿀 예정이다. 다 가져와. 이 틈새? 응! 근데 하얀색이잖아. 정수기 검은털한지 뭐 어떻게 할 거야? 그게 청소할 거야? 엄마는 맨날 청소기 빨아들이거든? 어. 그게 일이야, 청소할 때마다.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지. 너는 안 할 거 아니야? 안 하지, 그럼. 그래,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. 오늘 이케아에 온 이유는 장롱을 아직 안 샀기 때문이다. 이케아 옷장은 디자인, 구성을 맘대로 짤 수 있다. 다른 곳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는데 이케아는 3일 만에 배송 조립이 가능했다. 드디어 이사하는 날. 동아, 좋았어? 일어나 이제. 그렇지, 일어나.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. 하수구에 새끼가 빠져서 도와줬던 그 어미 고양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 앞에 찾아왔다. 계속 껌뻑이며 눈을 마주치는데 기분이 묘했다. 너도 잘 있어. 자기가 타지도 않을 케이지에 적응 중인 애동이, 그리고 엄한 데 들어가서 적응 중인 정색이.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포장 이사를 불렀다. 조수석 애동이, 뒤에서는 정색이랑 앙팡이랑 부추. 드디어 새 집 도착. 부추, 자 나와봐. 안 나올 것 같아. 안녕. 부추 오빠. 나와. 옳지. 화장실 거기 넣어놨냐? 응. 쟤 빨리 열어달래. 애동이 난리 났잖아. 근데 애동이는 밖에 다들 설거 다닐 것 같아. 옳지. 애들이 겁대가리가 없네. 앙팡이 안 나왔지. 응. 정색이 나와. 걔 형만 나왔나? 문제. 누나 이쪽. 그쪽 아니다. 왜 가출해? 정색이 나왔다. 부추야, 아빠인가? 아빠 몸 낮추고 막. 야, 저 장 안으로 들어갔어. 아니, 앙팡이는 아직도 안 나왔어. 후추 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. 저 장 안이 뒤집고 저쪽 안에 들어가 있어. 후추! 후추! 뭔가 똑같은데 안 똑같지? 얼마 있어, 후추 거기? 이상해, 코 바쁘네. 황이 가둬버렸어? 응. 나오세요. 황아, 황이 나와. 황이 나와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야, 쟤네 바짝 소리났는데? 어? 거다닐 때만 소리났는데? 근데? 어? 정색이 온다. 괜찮아. 누나. 신났다 얘. 그만 좀 돌아다녀. 우리 나이 집 컵을 놔야 되잖아. 여기 요쪽 벽 쪽으로 한번 대. 대량 제일 놔야겠다. 대량. 파. 이거 그냥 바닥도 없는 소라가에 들어가 있어. 너 완전 선생님 보이 같아. 너 로켓단의 그 야옹이 진화한 버전 같아. 엄마, 후추
춤 맞으면 너무 이쁘지? 아가씨네 아가씨. 걔 왜 이렇게 진짜 여자 같냐. 아니 그냥 요 얘가 사이즈가 안 맞는 거다. 이동식아 수만 괜찮아. 뭐야? 이 설명서가 왜 이렇게 생겨? 설명서가 왜 이렇게 생겨? 뭐야? 아무 정보가 없고. 네. 어디서 차야 돼? 여기 발끝에 여기 오른쪽에 여기. 조빈아 너 손 땡땡 부었던데 내가? 야. 이걸 타고 침대 올라올 거야. 이쪽으로 좀 즐기라고. 이쪽에 앉아 있어. 어 그럼 이거 그렇게 너무 아 이 이쪽 아. 이렇게 해이 자식아 내리지 말고 오른 쪽에 마무리하자. 아 이런 색 보이는 게 너무. 이거 놔라. 이쪽에 거들떠도 안 보이는데? 아니야. 아니 다리가 이쪽으로 돼 있어서. 독립음주. 아, 뭐야? 독립음주. 뭐야? 동생이 거기서 던져. 최 상단 카페트. 아 저기서. 저거 봐 정색이 봐 저기 지금 저 구멍으로 내려다. 어 잠깐. 아 언니 이거 화장했는데 이거 휘나는데 내려 언니 잠시만. 아 언니 내려놓으면 안 되지 이거 이거 화장하고. 아니 저 화장을 왜 메고 온 거야 진짜. 왜 이렇게 나왔냐. 내가 우리 가게 이름 적어줄게.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맨날 싸우던 후추랑 애동이가 같이 누워있어요. 집 정리가 다 완전히 되지는 않았는데 집들이 영상은 다음에 보여드리고 일단은 지금 현 상태를 대충 보여드릴게요. 야, 이거 얼굴에 이거 떼. 떼라고 이거 떼라고.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은 저기 옷장 있는 여기는 옷방입니다. 지금 이거 제가 궁디팡팡 이번에 나가가지고 궁디팡팡 준비하느라고 물건들이 막 쌓여있고 밖에는 고양이 화장실이랑 세탁기 있는 베란다. 여기도 지금 난장판입니다. 여기 화장실 있고요. 얘는 지금 밥 먹는 애동이. 그리고 최대 미스는 이 냉장고가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는 그냥 잡동사니들 놓은 상태고 커튼으로 가렸습니다. 부엌장 크고 부엌장 더럽고 여기는 이제 게임하는 PC랑 여기 작업실 작업대 재봉틀도 하고 여기도 난장판이죠. 아이고 이동이 밥 다 먹었어? 이동이 정세가 또 뺏어 먹었지 이거. 대망의 거실. 제가 이것 때문에 이사를 왔는데 밖에가 완전 산뷰여가지고 아침에 새도 엄청 날아다니고 새 소리가 막 나고 바람 불면 장난 아닙니다. 고양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. 똥이 이리 와. 똥이 내가 똥이 키트를 타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. 똥! 똥 이리 와봐. 옳지 빨리 와봐. 똥이 말을 너무 잘 들어. 아유, 후추 안 돼. 일로 와봐. 너무 잘한다. 너무 잘해. 아이고, 잘해. 이렇게 애동이가 캐티를 탈 수 있게 이 슬라이드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놨어요. 아, 그러면은 새 집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막 저 자세한 가구들이랑 제가 막 이것저것 설치한 거? 애동이를 위해서 배치 짠 거 이런 거는 또 다음 영상 집들이 영상에서 또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은 안녕!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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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줄게 놀아줄게. 미안해 미안해.